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워킹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볼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워킹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캐릭터 워킹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워크 애니메이션 사이클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탭으로 가셔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워킹 사이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를 다운받았는데요. 네,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각 포즈별로 이렇게 나타낸 걸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컨택트 포즈, 다운 포즈, 패스 포즈, 업 포즈, 컨택트 포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이미지를 기초 베이스로 해서 워킹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크 사이클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고요. 일단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제자리 워킹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거고요. 처음에는 여기 풋과 풋투, 오른발, 왼발, 먼저, 포지션 이렇게 열어주겠고요. 그리고 일단 헤드는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이 부분도 포지션을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디가 지금 밑에 있는데 레이어를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는 포지션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택 포즈를 먼저 잡을 건데요. 컨택트는 쉽게 말해서 이 지면과 닿아 있는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키를 줬으면 저희는 이 마커 표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는 이 오른쪽에 있죠. 이 마커를 이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0프레임으로 가져가시고 이 마커의 밑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얘는 CONTACT 컨택이라고 일단 넣겠고요. 오케이.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포즈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죠. 자, 오른발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지금 지면이 없는데 지면으로 이용할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 누르셔서 얘는 뭐 일단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놓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제일 밑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왼발도 뒤쪽으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바디 부분에 지금 컨트롤러가 좀 작아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펙트 컨트롤 가셔서 아이콘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웠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네, 그리고 이발 컨트롤러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풋 롤이라고 있습니다. 풋 롤에서 저희는 토우즈, 팁토우, 힐, 풋 롤이 있는데 저희는 풋 롤과 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힐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저는 마이너스 35 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이 왼쪽 발도 선택하셔서 이 뒷부분은 저희가 이풋 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다시 바디 부분을 살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포즈를 좀 취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손 부분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컴포지션 타임라인이 지금 30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셔서 저희는 05, 5초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놨고요. 다시 좀 당기셔서 지금 저희는 5프레임 간격으로 포즈를 잡을 건데요. 일단은 이 패스 포즈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 이렇게 놓으셨고, 잠시만요. 이 발에 있는 컨트롤러 힐과 풋 롤에도 이렇게 키를 주셔야겠죠. 자, 오른발에도 힐과 풋 롤에 키를 주시고요. 다시 풋과 풋2를 선택하셔서 U를 누르시면 키를 준 항목에만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10프레임으로 가셔서, 자, 이 패스 포즈죠. 일단은 마커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자, 패스 포즈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놨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네, 이 자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오른발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가시고요. 자, 힐 부분은 그대로 다시 0으로 하겠고요. 자, 이쪽 부분은 이 바디 부분이 위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시 오른발 선택하셔서 넣겠고요. 자, 왼발을 다시 선택하셔서, 자, 왼발은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풋 롤을 다시 0으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힐을 이렇게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다시 20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컨택 포즈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왼발이 앞에 있죠. 네, 일단 왼발을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0으로 놔주시고 다시 힐을 이렇게 내야겠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이 지금 바디 부분은 바디 컨트롤러가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앞에 포지션의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된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자,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은 자, 뒤쪽으로 가지고 자, 여기 풋 롤. 자, 뒷발은 이렇게 풋 롤로 회전 값을 줘서 이렇게 위치를 네,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커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네, 오케이. 자, 다시 30프레임으로 가셔서, 자, 1분이죠. 다시 패스 포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반대발이죠. 그래서 왼발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고, 자, 왼발의 힐 부분을 제로, 그리고 이 바디 포지션의 위치 값을, 자, 여기 이 포지션, 패스 포지션의 값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카피, 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오른발도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패스 포즈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자, 풀 롤에 제로 놓고요. 힐을 이렇게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표시해 줘야겠죠. 패스 포즈 오케이. 이렇게 놨고요.
다시 이제 컨택 포즈죠. 다시 자 40프레임으로 가셔서 이제 오른발이 다시 앞쪽으로 오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제일 0프레임에서 사용했던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디 먼저 컨트롤 카피해 주시고요. 컨트롤 V. 자, 값들을 하나씩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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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루핑하는 워킹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자, 여기 지금 오른발에 뭔가 잘못됐는데요. 컨택 포즈죠. 이게 지금 힐 부분이 제로로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야죠. 한번 네, 다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주 뭐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워킹하는 애니메이팅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팅을 잡으면서 아까 좀 전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키를 줄때 처음에 이렇게 다 키를 주고 나서 포즈를 잡았었죠. 저희가 10프레임 가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키를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포즈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20프레임에도 지금 이렇게 키가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키를 다 주고 나서 네, 포즈를 잡는 거죠. 지금 여기가 컨택 포즈죠. 왼발이 지금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풋 롤은 0이 돼야 되고요. 네, 이렇게 위치를 자, 포지션 값을 뭐 살짝 앞으로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 10프레임에서도 자, 지금 이 오른발이 다 지면에 이렇게 밀착됐는데 여긴 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힐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컨트롤러 선택하셔서 풋 롤을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됐고, 다시, 이렇게 됐고, 다시, 이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 키가 빠져 있죠. 처음에 이렇게 프레임 위치를 잡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키들을 먼저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포즈의 위치들을 잡는 겁니다. 네, 다시 조절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패스 포즈죠. 그래서 지금 이 왼발에서도 지금 다 0으로 이렇게 놓겠고요. 위치도 조금만 뒤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고, 자, 오른발 컨트롤러도 조금만 높여볼까요? 네, 이렇게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이렇게 워킹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봤고요. 자, 저희가 이 지금 다운 포즈랑 업 포즈는 지금 작업이 안된 상태죠. 네, 지금부터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레임으로 가셔서 자, 먼저 키를 다 주시는 거죠. 네, 키를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포즈를 잡는 겁니다. 자, 네, 이렇게 가서 자, 지금 이 오른발은 지면에 닿아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0으로 그렇겠고요. 자, 다운 포즈라서 이 지금 바디 부분도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 Y 포지션을 이렇게 내리셔도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은 50 정도만 놨고요. 네,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리에 지금 이 왼발에 위치도 이렇게 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왼발 컨트롤러도 일단은 풋 롤은 0으로 놓고 힐 부분을 좀더 이렇게 네, 좋겠고요. 네, 이렇게 놨고요. 다시 15프레임. 자, 15프레임은 이 어포주죠. 네, 어포주니까 이 바디 부분이 좀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네, 일단 키를 다 줘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를 다 주고 나서 포즈를 잡는답니다. 네. 네, 이 왼발 컨트롤러를 이렇게 좀 놔. 네, 일단 이렇게 됐고요. 컨택 포즈 갖고 다시 여기도 일단은 저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커를 이렇게 주고 나서 다운. 그리고 여기는 어포즈죠. 이렇게 놨고요. 다시 컨택 포즈, 다시 다운 포즈.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 볼게요. 여기는 어포즈죠. 네, 다시 컨택 포즈. 네, 이렇게 놨고요. 일단 다운 포즈를 다시 한번 잡겠는데, 다운이 여기 있었죠? 다운 포즈에 이 바디 부분, 이 포지션을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다운 포즈도 지금 이 왼발이 이렇게 지면이 닿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힐 부분을 0으로 이렇게 놓겠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키를 주면서, 자, 키를 다 줘야겠죠? 네.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고 나서 다시 이 뒤에 부분, 이 부분도 일단은 풋 롤을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 값을 이렇게 주겠고요. 자, 다시 어포즈로 가셔서 다시 키를 다 이렇게 주겠고요. 어포즈에 여기 바디 부분에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해서 높여주시고, 네, 이 컨트롤러도 살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리의 포즈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워킹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상체를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 숄더 앤 네게 포지션 값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포지션에서 X 포지션을 이렇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포지션에 키를 주시고요. 상체는 지금 여기 좀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는 일단 20 정도로 30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딱딱한 것 같긴 하죠. 네. 저는 포지션을 이렇게 한번 접었고요. 자, 여기서 50, 다시 30, 다시
50 다시 30 네, 이렇게 적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구현되고 있고요. 자, 저희는 이번에 손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이쪽 핸드 부분이죠. 핸드 부분에 일단은 포지션 P를 누르겠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IK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IK 세팅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션에 키를 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컨택 포즈, 오른손이 지금 뒤쪽에 있죠. 일단 손목은 이따가 제어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 형태만 이렇게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놓겠고요. 지금 컨택 포즈에서 컨택 포즈에서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왼손은 또 뒤로 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컨택 포즈 왔을 때는 다시 이 앞에 것을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자,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손의 이 중간 지점들도 좀 이렇게 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내려줄 거고요.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고. 이쪽 부분에서도 저는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손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자, 지금 이 캐릭터 손등이 이 앞쪽으로 가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일단은 손목 부분도 회전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툴을 선택하셔서 Shift R 로테이션 꺼내시고요. 자, 로테이션 클릭 하셔서 자, 오른쪽 손목 먼저 자, 회전을 줬고요. 다시 20프레임으로 가셔서 다시 일단 키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손 로테이션을 이렇게 주겠고요. 지금 오른 손목도 로테이션을 이렇게,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왼손 손목도 지금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네. 네. 다시 컨택 포즈로 가셔서 앞에 사용했던 로테이션 값을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 지점은 키를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손목의 키의 회전이 지금 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곧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캐릭터가 제자리를 걷는 애니메이팅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캐릭터가 이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애니메이팅까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 이미지는 잠깐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 널 오브젝트가 지금 잠겨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자, 이 캐릭터에 P를 누르셔서 포지션을 열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위치를 줘봤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걷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좀 빠른 것 같아서 자, 이 정도만. 네, 이렇게 걷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워킹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더 이런 키프레임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키들의 뭐 조금 부드럽게 푼다거나 아니면은 키들의 위치를 조금 움직여가면서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듯한 워킹을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맨땅 그래픽 채널의 소식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